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되 변동성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이태환 지점장의 의견입니다.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금을 30% 이상 확보한 가운데 반등 시에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의 의견입니다. 일시적으로 수급이 악화된 가운데 증시가 안정을 찾을 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접근에 나서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이태환 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렸고 우리 시장도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 좀더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44포인트 하락한 18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3% 넘게 하락한 일본 증시와 그리고 홍콩 증시의 연관성도 컸다고 봅니다. 국내 증시장은 외국인이 8천 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가 가뜩이나 이제 웅크려 있는 투자 심리에 불을 당긴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과 주변 채권 시장의 영향은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하락세는 일단 투자 심리와 외국인 매도에 같이 동참한 기관의 매도세로 수급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시장을 보실 때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약세장에 가뜩이나 이제 연초부터 블랙스완이니 미국 증시가 10%더 빠진다, 뭐 중국 증시가 불안하다 등 모든 언론에서 올해 어렵다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연초부터 이제 하락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조정형이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공매도 관여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요 근래 이유 없이 급락을 했던 호텐신라의 경우 1일 공매도 관여율이 4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해운주라든지 조선 철강 업종의 끝없는 하락세에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한계 기업의 정리 등 온갖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주식 매도가 아닌 업종 대형주의 대표주들의 공매도 관여율이 20%에서 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2, 3년 만에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연말에 연기금 종목에 대주주 공매도 금지 법안이 안타깝게 통과를 못하고 나온 대규모 공매도 공세에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공매도를 할수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일단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은 늘 가져가셔야 되고요.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을 찾아야 하겠죠.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대형주 섹터는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매수세가 강해질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고요. 그보다 지금은 일단 공매도를 칠수 없는 신규 관련주들, 그리고 밸류가 좋은 종목들, 요즘에 이제 제약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들,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공매도 관여율이 한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신약 이슈가 있고 수급을 갖추고 있는 바이오 대장주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펀드멘탈이 되는 이제 제약주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공매도로부터 자유롭고 2015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실적과 펀드멘탈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적 주거나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 종목에서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주들이나 순환매가 돌고 있고 결국 신약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펀드멘탈이 되는 종목으로 반드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앞에서 말씀했듯이 현금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시되 두 가지 팩트 중에 하나, 대형주의 실적 호전주 중에서 공매도 비율이 낮아지는 시점 때 반등일 때 매수에 참가하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쓰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약 바이오 및 소비재 중에서 근간이 되는 종목의 선별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이태현 지점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